고릴라 고릴라 우우우 탈라. 더 들어볼 필요도 없어. 탈라. 아 왜 불안하지? 점점 가야 될 것 같은데. 찌 언니 머리는 망했어. 실패. 안녕 헬로 음이윤이에요. 음이윤이에요. 아이돌 헤어스타일 따라하기 3탄!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트와이스 헤어스타일을 따라할 거예요. 펜싱 놀이죠. 더 펜싱 아니라고 자꾸. 펜싱 유. 음이윤이 둘 다 트와이스 언니들 엄청 좋아하잖아. 응응 나는 그 중에서 사나 언니가 제일 좋아. 난 다이아. 머리하러 가자. 꽝꽝. 일단 윤희가 모모 언니 머리를 먼저 따라해볼게요. 와 귀염귀염 머리. 그 머리 내가 하면 더 귀여워질 텐데. 뿌이 뿌이. 이 언니 머리 예쁘다. 짠 앞머리는 일단 비슷한가요? 어 뭐지 저 춤은? 좀 더 볼륨을 업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위로 아 이렇게 이렇게 가만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묶기만 하면 될 것 같다. 나 저 일부러 풀리지 마. 어머 아닙니다. 그런 자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위 뒤에 묶어주고 말아주면 끝인 것 같아. 봐봐 이렇게 너와 나를 이은 거야. 아바타 같다. 아바타. 아바타 뭐할 거야? 응? 그거는 말간다. 엄마 있잖아 내가 이 미용실에 이름을 지어줄게. 바로 망쳐 망쳐. 야 싫어. 망쳐 망쳐 미용실은 싫어. 이상한 이름은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이름 얘기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초이스 하겠어. 꼬릴라 꼬릴라 우우우 우, 우. 탈락. 더 들어볼 필요도 없어. 탈락. 오케이. 어머니 엄마가 들면 아니 아니 응? 어머니 손만 미용실. 손만? 손! 손이잖아 반으로 해. 반찬 가게도 아니고 손맛이야. 뭐지? 뭐가 부족할까 싶을 때! 웨이브! 웨이브는 돼. 엄마도 이런 거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응? 아 그렇게 해서 돌돌 돌리는 거지. 나쁘지 않아요. 밑에만 됐는데? 어때? 어때? 앞에만. 앞에만 했어 지금. 응. 맞아! 앞에만 했기 때문에 잘 된 거 맞아. 화이팅! 근데 좀 더 빠글빠글해야 돼.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더 빠글빠글하게 하는 방법을 알지 엄마는. 자 웨이브를 넣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닦는 거지. 꾹꾹 눌러줍니다. 이게 더 예쁜데? 아니잖아 그럼 언니 따라하잖아. 그럼 트와이스 언니 머리 따라하다가 예쁜 머리 발견하기로 바꿔야 된다고. 자 한번 풀러볼게 있죠?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너무 꼬물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심심해. 어때 어때 웨이브? 어 이거 괜찮다. 어때요? 비슷한 거 같나요? 엄마가 보기에 완전 똑같아. 머리를 뒤로 넘기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 내가 제일 싫어. 저 뭔가 똑같아. 묶어 묶어 버려야 돼. 그리고 이걸 뒤로 넘기면 여신 머리. 그다음 우리 못난이가 할 머리는 어떤 머리 할 거야? 어떤 머리 할 거야? 대답을 해야지. 언니 머리라고. 그다음에는 음이가 사나 언니 머리 할 건데 뮤비에 나온 머리. 사나 언니 머리 보니까 사나 언니 가운데 가르마거든? 일단 가르마를 가운데로 바꿔줬고요. 사나 언니처럼 밑에는 살짝 웨이브. 아, 이거 자신 있어요. 띠 어때 어때? 오 웨이브 와우 금방 머리가 푹. 음이야 웨이브만 이렇게 넣었는데도 응.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 잘하네. 마음에 들어? 어 사나 언니처럼 또 뭐 넣어야 돼? 삥꽂아야 돼. 포인트가 여기 앞에가 꼬불꼬불거리는 게 포인트거든. 아니야 지그재그야. 음이야. 아 왜 불안하지? 점점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야 진짜 이러다 나 사나 언니 울고 가겠다. 사나 언니가 왜 울어? 엄마? 짜잔, 사나 언니
머리 완성! 이거 진짜 머리 똑같다고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음이 지금 앞머리도 꼬불거리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포인트라니까. 이제 저는 쭈이 언니 머리를 할 거예요. 일단 가르마를 앞머리까지 똑같이 해준 다음에 쭈이 언니처럼 엄청 굵게 굵게 따와줘야 돼. 굵게. 이쪽은 다 따왔고요. 반대쪽만 따우면 완성. 근데 뭔가 느낌이 허전한데 뭐가 문제일까? 좀 밑에를 웨이브를 크게 크게 해야 될 것 같아. 웨이브는 이렇게. 왜 물결 웨이브가 안 되지? 유니머리 이거는 솔직히 똑같지 못하겠어. 그거 맞는 말이야. 이제야 인정했군. 쯔이 언니 머리는 망했어. 실패. 야, 네 실패인데 왜 좋아해? 실패. 자, 괜찮아. 엄마에게는 아직 머리 하나가 더 남아 있으니까. 아, 하나 언니는 또 가운데 가르마를 안 했어 이날은. 왜? 엄마가 이때까지 머리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 망인데? 그렇지. 볼륨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다음 묶으면 이제 끝이야. 나 살짝 모모 언니 닮은 것 같아. 엄청 묶었어. 내추럴하게 묶었어요. 엄마 유행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여러분들 제 머리가 사나 언니 머리랑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머리가 제일 비슷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니 머리가 아닌 건 확실해. 맞아, 이 머리는 아니야. 우선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나는 지금 이 머리. 이 머리 마음에 들어? 아까 그 머리는 왜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앞머리 카락. 그게 포인트라니까. 근데 사나 언니 머리가 더 예쁘잖아. 사나 언니 얼굴이 더 예쁜 거거든? 오늘 저희가 트와이스 언니들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했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꽉꽉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